It's good to be close to the door of the Merton College Library. 그래서 안에 뭐 이런 뮤직룸을 따고 뭐 저런 시대의 뭐 뮤직룸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런데 그냥 대충 해놓은 게 아니라 아마 돈을 엄청 들여서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앞부분에 왜 period 그 시대적인 풍을 따가지고 만든 그 대유행 이런 거. 네, 여기는 또 서재도 거의 도서관 규모고 앞에 이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머튼 칼리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요. 머튼 칼리지는 1264년에 월터 드 머튼이 세운 거죠. 이 도서관은 영국에서 가장 일찍이 세워진 도서관 중 하나라고 하고요. 수많은 귀중본 서책들이 여기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풍으로 하고 나름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서재, 거의 도서관에 육박하는 서재가 있는데 이름도 Merton College Library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그 문을 개츠비가 이제 열었다가 닫을 때에 I could have sworn 맹세할 수도 있었다. 틀림없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뭐를요? I heard the owl-eyed man break into ghostly laughter. 내가 이런 거 들었다고. 그 올빼미 눈을 한 사람은 파티 장면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앞쪽에 이 사람이 귀신 같은 웃음을 터트리는 거를 틀림없이 들은 것 같다. 거기 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하인들은 어딘가에 이제 숨어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글쎄요. 뭐 안에 진짜 뭐가 있었을까요? We went upstairs. 위층으로 올라갔다. Through period bedrooms. Period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시대 양식을 보여주는 의미고요. 그런 침실들을 이제 지나갔죠. 구경하면서 지금 다니는 겁니다. 이 침실들은 sweated in rose and lavender silk. 스웨이드 하면 몸으로 싸다니 벽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장미빛에 아니면은 라벤더빛에 보라색의 실크로다가 이제 벽을 싸가지고 만든 그런 침실들이고 비비드 위드 뉴 플라워스 새로운 막 이제 꺾어온 꽃들로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이 스웨이드 인하고 비비드 위드는 필리어드 베드룸스를 꾸미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지나고 또 스루 드레싱 룸스 앤드 풀 룸스, 드레싱 룸도 지나고 그 다음에 당구장, 포켓 당구장이든지 뭐 이런 풀 룸도 여러 개가 있는가 본데 그것도 이제 지나갔고 and bathrooms with sunken bath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욕조가 있는 그런 욕실도 또 이제 다 구경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또 뭐도 했냐면 intruding into one chamber 방 하나는 intrude 하면은 침범하다시피 이제 확 들어간 건데요. 여기엔 누가 있었냐면은 Where a disheveled man in pajamas. 잠옷을 입고 있는 disheveled는 머리가 부시시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was doing liver exercises on the floor. 마룻바닥에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있었죠. 방 하나를 딱 봤더니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liver는 이게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liver exercises는 장기 중에서 간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같은 운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탕 마시고 간에 도움이 되는 요가 하다가 또 마실 건가 보죠. It was Mr. Clip Springer, the boarder. 이 사람은 클립 스프링거 씨였다. The boarder. 거의 하숙생이나 마찬가지죠. 이 집에서 거의 이제 죽치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인데 클립 스프링거는 이름에 대해서 앞에 뭐 나왔었잖아요. 거의 새도 있었나요? 동물, 뭐 어류, 목종 이런 걸막 따가지고서 여긴 작은 영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클립 스프링거가 I had seen him wandering hungrily about the beach that morning. 나는 그가 그날 아침 아침에 해변가를 굶주린 듯이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다. Finally, we came to Gatsby's own apartment. 마침내 우리는 개츠비 자신의 공간으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갔죠. 구경 여기저기 한 다음에 이제 딱그 개츠비에 여기는 a bedroom and bath. 침실이 있고 이제 욕실이 있고 그리고 an Adam study. 이 안에도 이제 또 서재가
서재가 있습니다. 아담 스타일의 서재인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게 이제 성인데요. 로버트 아담, 제임스 아담, 또 다른 한 형제가 있는데, 세 명의 형제들이 어떤 이제 건축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18세기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실내 디자인과 건축으로 유명했던 스코틀랜드의 세 명의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도한 건축 양식이 이제 아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애덤 스터디는 그런 아담 스타일의 서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양식은 건물을 건축하고요. 건물의 전체적인 그 외관 건축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실내 디자인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기획으로 꾸미는 것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예,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담식 서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Where we sat down and drank a glass of some chartreuse he took from a cupboard in the wall. 우리는 여기 앉아서, chartreuse는 브랜디하고 약초를 섞어 만든 이제 술이라고 하고요. 이곳에 한 잔씩 이제 마셨습니다. 그가 벽에 있는 벽장에서 꺼낸 한 장이 붙박이처럼 되어 있는가 본데요. 거기에서 꺼낸 이 술을 이제 한 잔씩 마셨다.